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본부 말씀을 포함한 이 디모데후서는 굉장히 비장한 상태에서 쓴 편지글입니다. 그 디모데후서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AD 67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엄청난 화재가 있고 난 이후로 그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구실로 삼습니다.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로 돌리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데 십자가 처형으로 또 화형으로 또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그런 엄청난 박해를 가하고 있는데, 그때 또 로마의 지도자였던 바울도 체포돼가지고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이제 자기의 죽음을 직감적으로 이제 그 예감합니다. 이런 비장한 상황에서 이제 쓰여진 시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 아들 이상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그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비장한 가운데 쓰여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첫째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제가 이번에 이 디모데후서를 다시 읽고 묵상을 하면서 새삼 발견한 게 뭐냐 하니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편지 속에 그 디모데를 향한 구구절절의 사랑이 느껴져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그 애절함, 감옥에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리고 네가 참 보고 싶다. 왜 한 번만 보면은 내가 감옥의 불편한 삶이라도 위로가 될 것 같다. 그런 애절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문득 그 오카논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화요일 오후만 되면 전화를 주세요. 오카논 목사님이 그 현역으로 섬기실 때는 뭐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셨는지 뭐 무슨 전화를 제게 주시겠습니까? 뭐 한 달이 가도 사무실이 다르기 때문에 얼굴 한번 뵙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한 1년 지나시니까 화요일이면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는 뭐 특별한 말씀도 아니세요. 네 설교 잘 듣고 있다, 수고한다, 그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는 그 설교 가운데 이러면서 또 저에게 지적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받는 저는 그것이 그분이 저에게 주시는 안부가 아니고 그것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마다 전화를 주시면 이제 어떨 때는 또 화요일이라도 안 주실 때도 있지만 주실 때가 더 많았는데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 그것이 저에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또 힘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오카논 목사님이 이 나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편지를 그 수신한 디모데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 벅찬 감격으로 아마 그 디모데가 이 편지의 의미를 새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 같은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니까 네가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은 복음과 함께 네가 고난을 받으라. 자, 그렇다면은 바울 입장에서 말이에요. 생각만 하면 애틋하고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참 그게 그렇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그냥 무거운 가방을 메고 가도 그것도 안쓰럽고 어떻게 해서든 짐 좀 줄여줄 수가 없나. 그래서 내가 여건만 되면 막 태워주고 싶고 그게 그 사랑하는 그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인데 바울은 어떻게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인데 네가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런 권면이 가능할까? 어찌간하면은 그런 권면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 길을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니까 이것도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요약하고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그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게 요약의 마지막 결정체예요. 예수님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도 베푸셨고 또 그 수많은 장애인들을 회복시켜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엄청난 3년간의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주님을 요약하자면 그 얘기는 다 생략이 돼요. 그건 다 생략이 되고 주님을 요약하자면 딱 한마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 요약이 주님의 걸어가신 가장 엑기스예요.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그 주님께서 친히 당신이 그런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니들도 이 길을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길로 가라 그러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친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십자가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십자가를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좁은 길을 거절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숙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좁은 길을 택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로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편해지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복받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렇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뜬금없이 숫자를 줄이겠다?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이제 교육관을 우리 10년 쓰고 저것을 팔았으면 좋겠다? 이제 개척교회로 파송하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사실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기독교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7월 달에 막 신문에 나고 인터뷰가 되고 그 인터넷 기사 올린 기자가 저 찾아와가지고 그 방송 기자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 기사가 딱 나가고요, 하루인가 이틀인가 만에 조회가 80만 건이 됐답니다. 이게 벌써 이게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기사거리입니까? 그건 그냥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누구진도 알지 못하는 어떤 미자리교회 목사님을 선정해서 이제 우리가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월급을 주겠다 그러면 이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을 피하지 마라, 너는 고난의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이렇게 명한다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숙명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왜 바울은 그토록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하는가? 정답은 간단해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 길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바울 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는데 자기는 그 길이 기쁨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또 수모를 당하는 그런 길을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는가를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 보세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무엇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저는요,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바울이 그 수고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뭘로 보상해 줄 것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부름의 상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 키워보면은요, 어린애들일수록 이제 수학 100점 맞아오면 엄마가 기뻐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막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요. 시험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내가 이걸 다 끝내고 나면, 이 숙제를 다 끝내고 나면 엄마가 내게 보상해 주는 게 있어요.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꺼내 먹어라. 혹은 뭐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이 아이들은요, 엄마의 격려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더라고요. 이 숙제를 끝내고 나면 우리 엄마가 내게 칭찬하실 텐데, 혹은 아이스크림 사주실 텐데,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숙제하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그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라고 기대하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부름의 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에 가면 이 부름의 상이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 바울이요, 지금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엄청나게 고난을 당해요. 핍박을 받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처박혀요. 침을 뱉임을 당해요. 돌에 맞는 이런 수모를 겪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무엇, 그게 뭐예요? 장차 자기가 주님과 더불어 누리게 될 영광, 장차 그가 주님과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위해서는 주님이 겪으신 이 고난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피하면 그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초점은 현재의 자기의 삶이 아니에요. 바울의 초점은 장차 내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이 엄청난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부름의 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이 고난의 길이 고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기쁘도 너무 기쁘기 때문에 디모데 니도 이 길로 가면 좋겠다, 이런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부르는 그 찬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그런데 왜 그 길을 가라고 노래합니까? 왜 그러냐니까, 나의 가는 이 좁은 길 끝에서 나는 누구를 봅니까?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 가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게 좁은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의 초점이 현재에 있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편한가, 지금 얼마나 안락한가, 그리고는 바울이 경험해 보니까 그 길 끝에는,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한 그 길 끝에는 공허,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 공허와 혼돈,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손길이 미치기 이전의 상태 아닙니까? 너무 편하게 갔는데 그 길 끝은 공허. 그런데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안 당해도 되는 오해와 모함을 당하고 그렇게 가는데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만이 좁은 길이 행복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쁨을 깨달았기 때문에 목숨처럼 사랑하는 디모데도 그 길 가기를 권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큰 두 번째로요, 본문 속에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더 발견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십시오. 좁은 길로 가면은 그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상주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공허하게 하지 않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100번 떠들어도요 이게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서요 복음과 함께 받아야 되는 고난, 복음 때문에 가야 되는 좁은 길은요 머리로 깨달아져서 지식적으로 야 그 좁은 길 끝에 가면 주님 계신단다 그 좀 좋으네 깨달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 하면 너무 창피하지만요 다운사이징 선언해놓고요 만 명 이하로 줄이겠다 선언해놓고요 지금도 제정신이 들면은 그 선언한 게 너무 후회가 돼요. 내가 미쳤지 내가?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목말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3만 명을 만들고 4만 명을 만드는 게 이게 왜 잘못됐나? 지금도 저는 그 생각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이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래야 돼 우리 교회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지금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를 감싸 주시지 않으시면요 우리 그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왜 해야 돼?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분열밖에 없습니다. 막 싸우고 따지고 뭐 나 안 가겠다 그러고 뭐 네가 가라 그러고 막 그래서 걱정도 많아요 사실은. 결국은 제가 나가게 될까 봐. 뭐 아무도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제가 나가야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만 되뇌해가지고는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어떻게 좁은 길 갑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지금 우리 주제로 삼고 있는 스가랴 4장 7절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100번 선포해 보세요. 평지는 그냥 언덕도 안 바뀝니다. 큰 산이 어떻게 그 말 듣고 바뀌느냐고요.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그 큰 산이 만만하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선포해가지고는 공허한 외침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뒤에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 때 가능한 것이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는 이 선포가 실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내 의지, 내 결연한 태도, 내가 가진 결단력 이것만 가지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것만 떠들고 있었다면 이번 특세가 끝나는 동시에 우리 무게중심이 뒤로 가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은총이 내 심령에 가득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덧입혀질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이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고난의 길,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잘 들으십시오. 각인하십시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힘으로도 안 됐는데 능력으로도 안 됐는데 성령의 은혜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요 한 형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오늘 주신 말씀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좁은 길 가기로 결단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그 길로 결단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쉬운 길 내버려 두고 멀리 둘러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길로 걸어가는 이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 줄 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용환 형제인데요, 이제 이 형제 제가 많이 설명 안 해도 이제 간증 속에 그것이 다 녹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아주 젊은 형제입니다. 이제 우리 김용환 형제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9월 26일에 임신 6개월이 가까웠을 때 아내와 함께 부푼 마음으로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근데 의사분이 초음파 검사 중에 심장 쪽이 잘 안 보인다고 하시더니 이제 아기 왼쪽 심장이 발달하지 않아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큰 병원에 가야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병원을 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병원 앞에 나와서 아내와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네. 우리 아기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네. 추정된 병명은 HLHS라고 하고요. 좌심형성 부전 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몸으로 피를 보내는 좌심실이 거의 발달을 하지 않아서 태어나자마자 최소 3차례 수술을 하지 않으면 100% 사망하는 희귀병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태아 관련 심장질환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외과적 수술로 정복되지 않은 병이고요. 그날 저희는 이제 닥치는 대로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불렀지만 무너지는 마음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 붙잡고 울고 또 울고 그렇게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날이 바로 긴 싸움의 시작이었고요.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떤 이유든지 아이를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저희 부부지만 그날은 아무 결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병원에서 진료받기까지 열흘 동안은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고요. 아기가 태어난 후에 어떻게 자랄지에 대해서 기대만 하고 있던 저희 부부의 마음속에는 정말 죽음보다 더운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했던 기도와 찬양도 이 고통 가운데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았고요. 결국엔 최종 결과도 확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던 저희 부부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만을 찾았습니다. 바로 아기를 포기하려고 했었죠. 네. 불법인 것도 알았고요. 네. 하지만 아기가 겪을 치료의 고통과 그걸 볼 저희 가족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위로해 주시면서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제 마음속엔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이 일을 겪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저희 마음속에는 이 방법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음성이 자꾸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고쳐달라는 기도랑 어떻게 해야 될지 제발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저희는 아기가 의학적으로 정말 가망이 없으면 도와줄 수 있다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확인을 위해서 이제 아기를 수술하시기로 예정돼 있었던 교수님을 찾아서 뵀는데 마지막까지 견딜 확률이 30%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은 그래도 해보자고 하셨는데 저희는 영적으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질 않았습니다. 결국 작년 10월 28일 저녁에 눈물과 아픔 속에 아기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하고 저희를 도와주기로 한 병원을 연락을 했는데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시도 끝에 가까스로 연락이 닿았는데 그 순간 병원에서 도와줄 수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답을 듣는 순간 저희 마음속에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강력한 중지명령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아기에게도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날 저희는 무슨 일이 있든지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의 시간은 정말 넘어짐과 일어남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도 아기를 출산 후에 바로 떠나보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걱정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한 가운데 2월 1일 날 드디어 우리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다른 엄마 아기들이 처음 마주하면서 기쁨을 나누던 그 시간에 저희 아기는 딱 5초밖에 안겨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선 바로 중환자실로 가서 온갖 약을 주사로 맞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래도 잘 자라서 태어나준 우리 아기를 보면서 잘 견뎌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난 후 이제 심장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고요. 2월 8일 날 1차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서 심장의 상태를 관찰하려고 가슴을 닫지 못하고 열고 중환자실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도 그래도 무사히 끝난 거를 감사했습니다. 수술을 한 5일 정도 후에 다행히 가슴을 닫았고요. 그 다음날 수술 후 처음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그 광경은 지금도 사실 잊을 수가 없는 참 감격스러운 광경인데 너무 대견했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다행히도 이후 상태가 조금 빠르게 좋아져가지고 3월 8일 날 퇴원해서 이제 병원 근처에 있던 처가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기뻤고 그 힘든 수술을 견뎠던 우리 아기가 너무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희에게 아기 이름을 샤론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광야 한가운데 있는 비옥한 샤론 평화같이 이 힘든 싸움을 싸우고 건강해지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찬송과 샤론의 꽃 예수, 특히 3절에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라는 가사는 우리 가족을 위한 찬양이었습니다. 아기와 외출 한번 하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사이에 병원 근처로 이사도 했고 새로운 복음전에서 열린 100일 예배는 양가 식구들이 모인 눈물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그때 6월 7일부터 샤론이가 좀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입원해서 예상보다 조금 빨리 2차 수술 결정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수술을 기다리는 두려운 마음도 컸지만 1차 때 잘해줬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어요. 코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는데 그때 막 웅화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귀여운 웃음을 저에게 선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상 못했지만 샤론이와의 마지막 일주일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의료진들이 아무래도 중환자실에서 재운 다음에 수술을 들어가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재우는 동안에 샤론이한테 사랑한다고 우리 잘 견디자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고요. 찬양도 불러주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중환자실로 이동하려고 할 때 샤론이가 갑자기 깼어요. 그러더니 엄마 아빠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쳐다봤습니다. 그때가 의식이 있던 우리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11시간가량의 2차 수술이 끝난 후에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대와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네. 기계가 도와줬지만 2주가 지나도 심장이 살아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심장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샤론이는 깨어나지 못한 채로 중환자실에서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의학적 한계를 2주 넘기고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5주 동안 우리 딸은 너무나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7월 19일 아침 면회에서 희미한 의식 가운데 저희 엄마 아빠의 손가락을 꼭 잡아줬어요. 우리 딸이. 그리고 그날 밤 8시 50분에 샤론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한이 없는 사람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곁에 샤론이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정말 이 힘든 치료 기간 동안 샤론이는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아기처럼 저희 부모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의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모였던 저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포기하려고 했었고 모든 짐을 맡기지도 못했습니다.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면서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이야기를 데려가십니까? 왜 살려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생각과 기대를 막으셨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위로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사랑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 나도 그랬단다.
이 땅 어느 누구도 너의 고통을 모르지만 나는 아니까 힘내라. 아직 저희 부부는 회복 중이고요. 예. 참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도 헤아릴 수 없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저희 사랑하는 딸 샤론이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저희 방법을 막으셨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데려가신 이유는 저희 남은 인생 동안 저희가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조금이나마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일생 동안 노력을 하고 애쓰라는 뜻인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아직 많이 힘들고 일어나기 어렵지만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형제 부부가 그 과정을 겪는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예배가 마치면 두 부부가 와서 이제 산모와 더불어서 와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그 고뇌하는 과정을 저에게 그 피력하는 것들을 여러 차례 제가 듣고 기도해 주었는데 그 제가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은 왜 쉬운 길이 있는데 세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아기가 뭐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고 또 기형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들으면 너무나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끝까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려고 고뇌하는 두 분을 내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길로 가서 결국은 한 생명을 세상에 눈뜨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유아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려드리는 그 과정까지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소유된 물건도 아니고 내가 기르는 어떤 애완견이나 이런 것 같으면 뭐 갈아 끼우고 바꾸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이것을 내가 소중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의 그런 내적인 갈등과 아픈 것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나보면 아시지만 여려요. 마음이 참 여려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여린데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벌떡 일어나 있고 또 벌떡 일어나 있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까지 일을 착할 마무리하고 장례식을 다 치르고 그 저에게 왔어요. 그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둘러고 둘러가는 미련한 길을 걸어간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이 의미가 있고 한 영혼을 이처럼 소중히 여기는 거기에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형제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숙명의 길입니다. 쉬운 길 알아요. 너무나 간단한 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며 아픔의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제 우리 두 분에게도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의 상 주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초점이 현재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이 특세가 그저 한 주간 개근했더니 막 그냥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암이 떠나가고 이런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은혜도 우리가 누려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은혜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힘 이것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의 간증을 이렇게 그 듣고 읽고 하면서 이 찬양을 그 함께 부르기를 원했는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저 두 젊은 형제 자매뿐만 아니고 모든 이 땅의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분들에게 이 찬양이 주님의 위로요 능력이요 회복이 담긴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동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나를 보내시니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의식, 하나님을 향한 이 주권의식이 내 안에 자리 잡혀 있을 때, 하나님 나 쉬운 길로 가는 방법 압니다. 쉬운 길로 가는 방법 저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이 시간 있기를 원하고요.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매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41번, 우리들의 찬양 41번 찬양을 부를 때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지만, 이제 이 특세가 마쳐지고 이 의미를 새기고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이 부르실 때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비장한 때까지 각오와 결심 결단으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험악한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바울이 사모했던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우리의 마지막 기대하는 것 나를 맞아주시니,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여러분 힘들거리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이름 부르며 달려갑니다. 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 결단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우리 한번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비장한 각오 결단.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붙잡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우리 마지막으로 온 전심을 다하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자, 여러분 오늘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는요 내 삶의 온통 초점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복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편하게 잘 살까? 하나님, 내 모든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험에 빠집니다. 왜 안 도와주시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초점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삶의 마지막에 상 주심에 대한 기대감, 내 이 좁은 길을 가게 됐을 때 이 좁은 길 끝에 계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그가 그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한 번도 침륜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걸어갔다면, 주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초점이 여기에 있으면, 이건 여러분 갈증을 느낄 때 소금물 마시는 것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저를 따라 선포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는데 따라 선포하십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여 전심을 향하여 나아가 기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같이 하는 길 가기 원합니다. 희생하는 길 가기 원합니다. 헌신하는 길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길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소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것이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결의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좁은 길, 고난의 길, 아픔의 길, 그러나 그 길 끝에 주님 서 계시는 길,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원함은 있지만 사모는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번 특새가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금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눈에 눈물 닦아주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조용히 자리에 앉으시고요. 저는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우리 형제와 같은 자매와 같은 그런 아픔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에 거기서 위로받을 때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 두 분처럼 저렇게 하고 나면은요, 귀하다, 이 시대의 표상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미련한 놈이라고.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래서 저들이 위로받을 때는 주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두 분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또 오늘 여기 앉아계시는 수많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좁은 길을 걷고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길을 걷는 그분들을 오늘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두 형제자매 잠깐 단어로 초청하기를 원하고요, 뭘로 표현해 드릴 수 없는 그런 위로를 또 격려를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두 분 단위로 좀 올라와 주시고요. 간단하게 5분 10분 간증했지만 거기에는 이 두 사람의 눈물과 절망과 좌절과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좀 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니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내가 다 안다. 이 시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두 사람의 그 수고가 결단코 그것이 헛되지 않음을 이 시간 확정해 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주님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아프고 상하고 찢겨진 분들 그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찬양이 떠올라졌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283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을 부를 때 곳곳에서 어려움 중에 계시는 분, 마음이 힘드신 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상하신 분들, 이분들에게 이 찬양이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 기도드리기 원하는데 이제 두 분 잠깐 들어가셔서 이따가 우리 같이 또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아프세요? 힘드세요? 그 다음 가사를 주목하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안식 주리라. 자,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초청하기 원합니다. 아픈 분, 힘드신 분, 저 우리 두 분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에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시고 있는 분, 아무도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어렵고 힘드신 분, 이 시간 기도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위로받을 때라고는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힘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원하는데 2절 찬양을 부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우리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여러분 이 가사 그대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온 전심을 다하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간증했던 우리 김요한 형제 부부를 포함해서 자리에 일어서 계시고 심지어는
일어설 힘조차 없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자리에서 일어난 아버지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힘이 필요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그때니 아버지 주시는 새로운 힘이 아버지 부어지기를 갈망하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은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눈에 눈물을 달래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주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어제와 똑같이 오른손 가슴에 얹으시고 이제 어떤 이찬수 목사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주변의 누구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영으로 임하셔서 여러분 내면에 네 수고 내가 다 안다, 네 눈에 눈물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절대로 무가치하지 않다, 그 길은 가치 있는 길이다, 네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신다, 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묵상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로 힘드셨나요? 무슨 일로 아파 눈물을 흘리셨는지 사람마다 그 케이스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의 이야기예요. 주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라 명하신다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어 한없이 아파한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눈에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는 동시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주님 힘내어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초라한 일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으니 긍지를 가지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은혜 갈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신실한 주의 자녀들에게 영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런 아픈 길 걸어가는 것이 결단코 허무하고 공허함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길임을 확정하고 확신하며 힘을 얻어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로 용기를 내어 달려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풍성한 성령의 감사와 감격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 첫날 선포했던 것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에. 이제 우리 마무리 찬양할 때 저를 따라 결단하며 선포하시고 이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선포하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이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온전 힘을 다하여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 단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며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세.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아멘. 연약한 것들 다 사라지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나는 내려놓고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영광 드립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승리가 급히가 내게 승리 주네. 주님들을 붙잡고 영광 영광 영광.
다시 일어서 용기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염려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 십자가 붙들고 뚜벅뚜벅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 온종일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자기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나 왜 맨날 일어나? 왜 난 맨날 일어야 되나? 제가 가장 두렵고 경계하는 건 자기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 이 고난, 어려움, 거기에 영적으로 영안을 열고 그것을 데려다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바울의 기림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 절대로 자기 연면에 빠지지 마세요.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목소리 크게 내고 더 힘을 얻어 주님 앞으로 달려가면 주님이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를 때 그 아기에게 가장 큰 소망은 저기에 아빠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기에게 그 어떤 환경 상황보다도 저기 서 있는 아빠가 그 아기에게 힘이요 용기요 소망인 거예요.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를 때 저 넘어 계시는 주님이 보여지는 아름다운 아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전심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